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고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타는 콜트에서 만든 기타이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A6K입니다. A6K. 콜트에서 이제 A8K가 많이 유명하고 또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A6K 이 기타도 되게 유명합니다. A8K는 이제 축구판이 로즈우드가 되는 거고 A6K인 이 기타는 이 측판과 백판이 마호가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판이 로즈우드가 되면 직진성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좀 진한 소리가 난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기름진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이제 마호가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A6K 기타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펙을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머신은 금장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기어비를 세어보니까 이 기어비는 18대 1입니다. 18대 1. 되게 그래도 고급 기어비이죠. 상향이. 14대 1, 뭐 16대 1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18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플레이트에는 보시다시피 콜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고급스럽죠? 네, 두께는 43mm입니다. 43mm. 그래서 되게 코드를 잡을 때나 그립감이 되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트는 지금 이제 요거 우리가 하얀 거를 너트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본너트입니다. 되게 고급인 본너트를 사용했고 그립감이 진짜 편하네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이걸 핑거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핑거보드는 지금 에보니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마카사 에보니라고 되게 고급 지판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판에는 이런 이제 그 이게 아발론으로 예 아발론으로 했네요. 자개로 이렇게 심플하게 12플랫에서만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닷을 이렇게 넣습니다. 넥 조인트는 이제 14플랫에서 조인트를 했고요. 이 바디하고 네크를 연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도브테일 방식이 있고 볼트온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브테일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음각 양각 해서 이제 끼워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내구성을 위해서 심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피스를 박아서 도브테일 방식이지만 한 번 더 더블 락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지판 밑에 트러스로드 양 옆에 월넛이라는 목재가 있어요. 되게 단단한 목재인데 그 호두나무가 이제 월넛이라고 하거든요. 그 월넛을 여기 위아래 이렇게 트러스로드 양옆에 놔가지고 내구성이 기타의 내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크를 봐도 완전히 이제 1플랫서부터 20플랫까지 일자인 넥상착이 상당히 좋은 기타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기타는 이제 이렇게 연주할 때 소리 좋죠. 네. 이게 딱 쳐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다다리오가 짝퉁인 게 있고 다다리오가 짝퉁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콜트는 그래도 좀 메이저급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다다리오 좋은 다다리오 정품을 많이 사놓으신 것 같아요. 크래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찌됐든 좋은 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세요. 여기 보시면 이 플랫 끝에가 다 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때 손에 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롤링 처리가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동그랗게. 네, 이게 되게 고급 처리입니다. 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이렇게 쓸림이 손에 베이거나 이게 음세가 튀어나와서 손이 베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기타는 그렇지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끝플랫이 이제 20플랫이고요. 이게 스케일이 643mm예요. 643mm.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죠.
반응 속도가 이렇게 한번 합쳤을 때 사운드가 바로 나오는 게 스케일이 조금 짧으면 짧을수록 반응 속도는 더 좋아집니다. 643. 인치로 얘기하면 25.3인치죠. 25.3인치. 기타 줄은 다다리 ESP16이 달려있는데 만약에 중저음, 풍성한 중저음 소리를 원하시면 제가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무료로 그 마틴의 MA540T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팅된 거고 되게 고급질인데 그걸로 제가 교체해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카랑카랑하고 샤방샤방하고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를 원하시면 제가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로 이렇게 선물하는 의미에서 고급질로 다 교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제 이 상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상판이 울림의 많은 부분, 거의 이 상판이 다 울림의 색깔을 정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판이 이제 시드가스 프로이스인데 거기에다가 토리파이드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온에 의해서 이거를 바짝 구워가지고 50년 동안 말린 효과를 나타내는, 50년 동안 목재를 건조시킨 효과를 만들어내는 토리파이드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타나목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픽업은 이제 이렇게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꾹 누르면 이제 튜닝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튜닝기가 되는 거고, 요쪽은 이제 마이크 블렌딩입니다. 마이크를 좀 더 켜주시고 싶으면 마이크를 좀 돌리면 되는 거고요. 요쪽은 이제 뭐 사실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극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톤의 변화를 주는 건데 요거는 많이 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톤의 변화를 뭐 좀 이렇게 좀 한 두 가지 방식으로 굵게 얇게 뭐 그 정도의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톤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극전환시키는 건데 거의 안 쓰고요. 극전환시키는 건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꾹 눌러주시되 여기도 눌러주면 이제 극전환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쓸 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 블렌딩, 마이크를 좀 써주고 싶다고 할 때는 마이크를 좀 키면은 여기 자체 내에 마이크가 좀 더 켜지는 거죠. 되게 깔끔합니다. 그 유광 피니쉬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반짝반짝 잘 납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뭐 이렇게 묵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제 바디 쉐입은 GA 바디이고 이 브릿지도 아까 마카사 그 에본이고요. 이 브릿지 핀 6개도 에본이고 이 새들 우리가 이제 흔히 하이엔즈라고도 얘기하는데 클래식에서는 이 새들도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게 올솔리드예요. 올솔리드인데 이게 799,000원 입니다. 그립감이 되게 편안하네요. 픽업이 달려있으니까 픽업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잭 꽂는 데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건전지는 여기에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면 건전지, 9V짜리 각건전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은 각건전지가 나오게 돼요. 이거 열고 닫을 때 사람들이 이 카바 있잖아요. 뚜껑을 되게 많이 부러뜨려요. 요 뚜껑을. 그래서 뚜껑 부러뜨리지 않게 사살 잘 닫고 사살 잘 열어야 돼요. 이게 뚜껑이 부러지면은요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수리는 또 이렇게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타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는 제가 평생 AS 관리 해드립니다. 무료로 네크가 이렇게 부러져도 다 무료로 제가 수리해드리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팅은 제가 완벽하게 해드리고요. 잭 꽂아서 한번 픽업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업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6번서부터 1번까지 밸런스가 좋죠. 이런 게 픽업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어떤 거는 6번 쪽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6번 쪽이 작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1번 쪽이 너무 세게 들린다든지 1번 쪽이 너무 안 들린다든지. 근데 이거는 지금 고르게, 그죠?
나타나요. 이제 마호가니에서 확실히 버징도 안 나게 세팅이 잘 되었습니다. 어디를 쳐도 이죠? 어디를 쳐도 지금 버징이 안 나겠고요. 여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로젯이라고 하는데 로젯도 이제 자개로 이렇게 아발론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바인딩이라고 해요. 검은색 바인딩. 바인딩 안쪽에를 우리가 퍼플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검은색하고 하얀색하고 이 뒤쪽에 바인딩 아래쪽에도 이렇게 3피스 바인딩이라고 해서 트리플 바인딩 그리고 트리플 퍼플링이라고 하죠.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울솔리드 기타하고 좋은 픽업이 달려있고 마호가니의 따뜻한 성질을 원하고 가격대가 80만원 아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이 기타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되게 잘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A6K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서빙에서 구매하시면 평생 AS 관리 그리고 또 찰랑찰랑한 소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중저음이 풍성한 소리를 원하시는 거나 그런 거는 제가 줄교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사운드 색깔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6K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